하우야, 하우야, 너무 진심이라 그게 너무 무거운 거지. 야, 아무튼 고맙다. 네가 막말해준 덕분에 나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, 미안해, 하지 마, 하지 마. 안녕하세요. 오셨어요? 옷부터 갈아입으시겠어요? 야, 지금 이 순간 운명처럼 등장한 저 예쁜 여자는 누구냐? 예쁘냐?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신의 존재는 믿는다. 이야, 저건 신의 작품이다. 내 작품인데? 형, 소개시켜주세요. 동생도 알걸요? 어, 내가 알아? 벌써 다 갈아입었어? 걸치곤 게 별로 없어서. 들어가자. 뭐야? 저 둘이 아직도 만나? 줄기세포가 지방세포를 증식시키고 수명도 더 연장시키니까 자가지방만 이식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거야. 리터치가 필요 없다? 네가 만족한다면. 난 사이즈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넌 어떤 것 같아? 남자로서. 무조건 큰 가슴은 트렌드에서 밀려났어.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했을 때 네 체형에 딱 적절한 크기야. 이 정도면 수작이야. 솜씨 나무랄 데 없는데 셀카 헌팅 장비가 없다는 게 좀 아쉽다. 너 우리 병원으로 와. 비싼 장비 쓰는 니네 병원에서 수술하지 그랬냐? 내가 숨 쉴 순 없잖아. 내가 나담으로 믿는 의사는 너고. 나보다 잘 나가는 의사 많아. 니네 병원이면 지 혼자 줄 섰을 텐데 뭐.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라. 3년 전에도 그렇게 말하더니. 내가 그랬나? 나 아니고 다른 놈일 수도 있고.